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자취할 때 가장 힘든 점 1위는? 어떤 점이 제일 힘든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8위, 점점 다가오는 계약 기간 만료 2.5%. 7위, 층간 소음, 인테리어 하자 등 직접 해결해야 하는 사건들 2.7%. 6위, 내 집처럼 드나들며 재워달라는 친구들 4.3%. 5위, 매일매일 더러워지는 집안 곳곳 청소 6.0%. 4위, 외출하고 돌아올 때 텅 빈 집에서 느끼는 외로움 8.2%. 3위, 배달 음식을 주로 먹어 상상 이상으로 빠져나가는 식비 17.3%. 2위, 월세, 공과금, 관리비 등 빠져나가는 돈 26.4%. 1위, 혼자 살기 때문에 왠지 불안한 치안 문제 29.3%. 저도 자취를 하는데 1위랑 2위가 진짜 너무 공감돼요. 월세랑 공과금만 해도 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되잖아요.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은 천만 원 단위 뭐 그렇게 넘어가니까 생각하면 되게 아깝죠. 내가 그러니까 살긴 하지만 아까워. 맞아. 이외에도 자취하시는 분들 중에 힘든 점 있으면 적어주시고 또 이렇게 하면 조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꿀팁 같은 것도 네,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자취할 때 가장 힘든 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들이 공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